일단 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이 게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오늘 제가 해볼 게임 파워 오브 판타지입니다. 제가 잠깐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갓겜입니다. 일단은 그래픽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요. 성우진도 되게 탄탄하더라고. 좀 돌아다녀 보니까 자유도도 높고 해야 할 것도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프레임이 진짜 부드럽죠. 그래서 본격적이게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거를 조금 준비해보고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에 레플리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무기야. 무기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메인에 보시면은 캐릭터 하나 떠 있는데 얘가 이번에 나온 신캐거든? 얘가 지금 1티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얘를 한번 뽑고 가볼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레드코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얘는 이제 캐시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 블랙코어란 거랑 골드코어란 게 필요해. 이게 블랙코어란 게 무료 재화인 대신에 확률이 이제 다른 것보다 좀 낮고 0.3, 30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제하면 얻을 수 있는 레드코어. 저 일단 레드코어로 재 뽑고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천장이 80이라고 하거든요. 지르면 레플리카 하나 정도는 떠주지 않을까? 가자! 아, 이거 이펙트 너무 화려하지 않아? 오, 보라색이다. 다이빙. 아, 안 떠졌네. 아, 두개 떴네? 잠깐만. 오케이. 아, 누가 좋아? 자, 여기서 레플리카가 뜨면 좋은데. 오, 잠깐만. 에? 뭐야 이거? 헐 대박! 뭐야 수수할 두개 떴어! 헐! 레플리카 들어가신 다음에 인벤토리 들어가셔서 코스튬 누르시면은 여기서 섬세하게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한번 제 캐릭터처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캐릭터를 엄청 자세히 바꿀 수 있더라고. 모바일 게임인데 이렇게까지 지원이 된다고? 예를 들면 얼굴도 좀 깎아줄 수 있고 눈동자 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코, 입, 얼굴에 문신 뭐 이런 거. 머리도 앞머리, 중간머리, 뒷머리 해가지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쌍갈래, 숏컷, 포니테일, 단발. 뭐 머리에 그라데이션도 넣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투톤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체형 조절이 가능해요. 머리를 일단 크게 하거나 완전 소두로 하거나. 아니야, 나름 이것도 귀여운데? 아, 그리고 가슴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가슴 모호일 수도 있네. 이 정도는 어때? 좀 큰가? 아닌가? 여러분, 큰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원래 이 최고라면 한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기는 한데, 아, 내 욕심은 역시 큰게 좋지 않아. 키도 조절 가능하네요. 이게 제일 작은 거, 중간, 큰 거. 네, 어쨌든 이렇게 섬세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굿. 아, 이제야 좀 뽑힌 같네. 문 열어. 하이. 빵빵빵. 엄마, 일로 와. 굿. 이거 다 방송 보시는 분들인가? PVP고. 자,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과 싸우겠다. 이 사람. 싸웁시다. 오케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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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이게 스스알이다. 마무리. 좋은 승부였습니다. 아, 이제 돌티워쳐. 돌고래만 돌고래야.
안 돼. 사람들 뭐지? 청소기 귀여운데? 속세의 수레바퀴. 우와. 아, 그래서 다 이거 타고 다녔구나. 아이요. 위. 가자. 와우. 저 가운데 있는 제인가 보네요. 저랑 파티하실 분 여기 계신 분들로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로벨라 잡으러 가봅시다. 다굴 쳐. 오. 와, 나이스. 상자 열어. 다들 상자 열어. 오, 좋습니다. 우리 파티원 멋진데 아주 좋았어요. 다 같이 잡아서. 우와, 저거 뭐지? 저거 다 같이 하자. 모듈 협동 챌린지. 저걸로 작동시키는 건가? 뭐야, 오케이 했어. 아니, 오케이 한 거야. 해줘. 나이스. 아,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발판을 두 명이서 이렇게 밟으면은 이게 가운데 끼 열리는 거야. 빨리 여기 밟아줘! 은혜야, 빨리 여기 밟아줘! 아싸! 어, 같이 풀 수 있는 퍼즐도 있네. 이래서 협동이구나. 자, 그럼 우리 그거 하러 가자. 여기. 오래자리 섬. 여기 가자. 다들 모여! 자, 저 이제 공중에 떠 있거든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 여기로. 달려! 달려! 안 떨어지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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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픈월드의 장점이. 오호! 오픈월드의 장점이 맘대로 앵간하면 맘대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이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엄청 많은 것 같아. 이런 데서 숨바꼭질 하면 재밌겠다. 여기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다들 60초 기다려. 이분 오르시는데? 된다! 다 같이 클라이밍 중. 잠깐만. 느낌이 좋지 않아. 아, 아슬아슬하게. 살려줘. 잠깐만. 아, 스태미나 포션. 나이스. 아, 이런 방법이. 좋아, 여러분. 고지가 바로 눈앞이에요. 고지가 눈앞입니다. 가자. 드디어 도착이야. 아, 와, 드디어 등반했어. 고래파크 해냈어요. 해냈어. 아, 오픈월드다 보니까 자유도가 이렇게 높은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아직 탐험하지 못한 그런 맵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한번 다 뚫어보세요. 혹시 모르죠. 막 숨겨진 장소가 있을지. 자, 여러분 일렬로 잘 서주시고요. 키 작은 사람이 앞으로 가시. 키 작은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기념 사진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띵띵.